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혹시 어제가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바로 제 생일입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우, 예, 고맙습니다. 아유, 예, 앉으세요, 앉으세요. 아유, 플레이카드까지. 네, 안녕하세요. 네. 쿠리코가 제 생일이라고 이렇게 택배를 또 보냈더라고요. 선물들을 같이 열어봐요. 네, 이게 그 박스입니다. 이건 뭐가 있는지도 막 써있어요. 세로히 스틱, 간, 숙취약, 눈약, 아미노콜라겐, 과자, 젤리, 전병, 감자칩 쿠키.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선물에 대해 아빠님 숙취약. 엄마, 인공눈물. 네, 로지의 향기라고도 이런 것까지. 우리 가족들 것까지도 그렇게 이렇게 다 챙겼네요. 메이짱, 메이짱이 사촌동생인데 사촌동생들. 제 친동생까지 가족들의 선물까지 다 이렇게 다 챙겼습니다. 경식 3화 다이스키나 경식 씨 생일 축하해요. 좋은 일이 가득 있기를 바라요. 일본에서 항상 응원하고 있어요. 고레카라모 메차스키 그리고 2018년 8월 29. 아, 맞습니다. 진짜 뭔가 한국에서는 이런 거를 본 적이 없는데 이게 뭔가 되게 크고 엄청 부드러워요. 아리가또 고데이마스! 생일 축하한다고 이게 뭐 그런 건 부채입니다. 샤라랑. 고맙습니다. 일본 부채. 와사비, 와사비, 와사비하고 까망베르 치즈. 아, 근데 진짜 다이어트 하고 있는지 미치. 냄새는 약간 우리나라 과자 좀 뽀또랑 되게 비슷한데 냄새가? 와사비 향이 그렇게 세지 않고 뭔가 치즈의 향. 이게 뭐지? 뭐 이런 건데 뭐지? 비누인가? 만두인가요, 만두? 젤리, 젤리, 젤리. 복숭아가. 아, 다이어트 하고 있네. 미치겠네. 곤약젤리랑 다른 느낌이. 이거는 젤리 안에 이렇게 진짜 복숭아가 한결 한결 다 들어가 있으니까. 와, 맛있어. 이건 감자칩입니다. 감자칩. 와사비 맛 감자칩인데 약간 프링글스 뭐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칩스타 포테이토 칩스. 와, 진짜 개맛있다. 와, 와, 진짜 이거 개맛있다. 진짜. 와, 와, 이거 진짜 웬만해서 이런 표현 안 쓰려고 했는데 진짜 개맛있다. 와사비 향이 처음부터 나진 않아요. 와사비 맛이 마지막쯤에 가서 와사비 맛이 나는데 처음에 그 들어올 때가 진짜 쩐다 쩔어. 와, 이거 너무 맛있는데? 한국에 있어도 진짜 잘 팔릴 것 같아. 왜 한국에는 없을까요 이게? 다음은 네, 여기 아빠님이라고 그러니까 저희 아빠한테 주는 선물인 것 같아요. 또 엄마 거, 엄마 거는 그 인공 눈물인 것 같아요. 박스가 조그만데 엄청 많이 들어왔네. 이번엔 요건데 사수와 소가라시. 아, 이게 그 저긴가 보다. 가고시마 특산품. 냄새는 약간 좀 깨, 참깨 이런 냄새가 나요. 참깨.
참깨 스틱 그런 맛이 납니다. 이게 맛있어. 오, 생김새가 좀 공룡의 어금니 같기도 하고요. 맛있을 것 같아요. 양치질을 잘 안 한 공룡이, 이빨이 누런 공룡도 있고. 오, 맛있다. 맛있어. 맛있어. 오징어 땅콩 속에 땅콩이 없는 거죠. 완전 검은색. 군과자다, 김. 와, 맥주랑 먹어도 맛있겠는데, 진짜. 아, 맛있어. 어떡해. 박스가 조그만데 엄청 많이 들어갔네? 약간 어린이날 선물 받은 것 같아. 선물이 너무 많아서. 셀카봉, 셀카봉. 안 그래도 저희가 뭐 유튜브에 올리는 영상들이나 사진을 다 우리가 이렇게 셀카봉으로 이렇게 다 찍거든요. 와, 48cm. 8인용! 고급인데, 이거? 아, 고급적인 셀카봉이네. 예? 완전 고급적인 셀카봉이야. 다음은, 아, 또 이거. 아이스크림 콘을 따서 만든 과자예요. 진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일본 과자입니다. 곤약 젤리들. 아, 술입니다, 술. 제가 또 좋아하는 과자. 일본 제가 좋아하는 과자죠. 이 젤리들도 이렇게. 이거는 이제 제 사촌동생을 주는 선물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모든 선물을 다 오픈했습니다. 와, 근데 진짜 그냥 선물이 아니라 진짜 뭔가 저를 생각하면서 쿨코가 골랐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더 감동적이네요, 진짜. 우리 가족들까지 다 생각해주고. 쿨코는 진짜 최고의 여자야. 너무 고맙습니다. 빨리 전화하고 싶어요. 빨리 전화하러 가야지. 마지막 앵콜 공연.